오늘은 10분 동안 힙을 사용하면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유산소 10분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배에 힘으로 다리를 들면서 박수를 허벅지 밑에서 쳐주세요. 다리가 높이 올라가지 않는 분들은 가능한 범위만큼만 올려주시고요. 박수도 허벅지 또는 가능한 범위만큼만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다리를 좌우 번갈아 가면서 들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주시되 다리를 드는 순간에 호흡을 뱉어주면 조금 더 쉽게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두 번째 동작은 약간 주저앉았다가 다리를 뒤쪽으로 차서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자극을 넣어주는 동작입니다. 주먹도 팔꿈치를 접었다가 멀리 뒤를 향해 뻗어주세요. 팔 뒤쪽과 등 쪽까지 함께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엉거주춤 앉을 때는 마치 하프 스쿼트를 하듯이 엉덩이를 뒤로 쭉 뺐다가 뒤꿈치에 체중을 실어 다리를 뒤로 컬해주세요. 음악에 맞춰서 속도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암워킹 동작과 슈퍼맨 동작을 함께 해주는 동작이에요. 천천히 롤링해서 일어났다가 다시 세 번 만에 바닥으로 내려가서 만세와 다리를 동시에 세 번 진행 후 다시 시작 상태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뒤쪽이 많이 당기시는 분들은 암워킹을 할 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일어나고 앉아주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와 엉덩이 힘을 골고루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동작은 한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반대쪽 팔꿈치와 무릎을 만나게 하는 동작입니다. 반대쪽 뒤꿈치와 엉덩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반대쪽 팔꿈치와 무릎을 복부의 힘으로 당겨주면서 동시에 다양한 곳에 근육을 사용할 수 있어요. 리듬과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팔꿈치와 무릎이 복부 쪽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버티는 쪽에 뒤꿈치와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갈 수 있도록 체중은 뒤쪽에 놓아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플랭크 상태에서 두 다리를 벌렸다 모았다 점핑잭 동작을 해주시고 한 다리씩 익스텐션 동작을 넣어주세요.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킥, 킥,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킥, 킥. 호흡은 자연스럽게, 숨이 조금 찰테지만 호흡을 참지 말아주세요. 어깨
어깨가 힘들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밀어내줍니다. 다리를 들면서 박수를 허벅지 밑에서 쳐주세요. 다리가 높이 올라가지 않는 분들은 가능한 범위만큼만 올려주시고요. 박수도 허벅지 또는 가능한 범위만큼만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다리를 좌우 번갈아 가면서 들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주시되 다리를 드는 순간에 호흡을 뱉어주면 조금 더 쉽게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두 번째 동작은 약간 주저앉았다가 다리를 뒤쪽으로 차서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자극을 넣어주는 동작입니다. 주먹도 팔꿈치를 접었다가 멀리 뒤를 향해 뻗어주세요. 팔 뒤쪽과 등 쪽까지 함께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엉거주춤 앉을 때는 마치 하프 스쿼트를 하듯이 엉덩이를 뒤로 쭉 뺐다가 뒤꿈치에 체중을 실어 다리를 뒤로 컬해주세요. 음악에 맞춰서 속도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암워킹 동작과 슈퍼맨 동작을 함께 해주는 동작이에요. 천천히 롤링해서 일어났다가 다시 세 번만에 바닥으로 내려가서 만세와 다리를 동시에 세 번 진행 후 다시 시작 상태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뒤쪽이 많이 당기시는 분들은 암워킹을 할 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일어나고 앉아주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와 엉덩이 힘을 골고루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동작은 한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반대쪽 팔꿈치와 무릎을 만나게 하는 동작입니다. 반대쪽 뒤꿈치와 엉덩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반대쪽 팔꿈치와 무릎을 복부의 힘으로 당겨주면서 동시에 다양한 곳에 근육을 사용할 수 있어요.
리듬과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팔꿈치와 무릎이 복부 쪽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버티는 쪽에 뒤꿈치와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갈 수 있도록 체중은 뒤쪽에 놓아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플랭크 상태에서 두 다리를 벌렸다 모았다 점핑잭 동작을 해주시고 한 다리씩 익스텐션 동작을 넣어주세요.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킥 킥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킥 킥 호흡은 자연스럽게 숨이 조금 찰테지만 호흡을 참지 말아주세요. 어깨가 힘들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밀어내줍니다.